약초로 백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산기슭에 와서 이 약초 몇 가지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옆에는, 많이 보셨죠? 지층계입니다. 자, 여기에는 개망초도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지층계 큰 개체도 자라고 있네요. 자, 여기에는 황새냉이도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나중에 차차 봄 되면 올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황새냉이가 굉장히 많네요. 자, 그리고 여기에는 이 꽃다지도 지금 이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촬영할 주인공입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예쁘죠? 뿌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잎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여기는 개체가 조금 큰게 있네요. 자, 이 약초 이름은 이 자주강대 나물입니다. 유럽이 원산지입니다. 꿀풀가에 두해 살이 풀입니다.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용해온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생강령은 등용초입니다. 맛은 맵고섭니다. 성질은 따뜻합니다. 전체적으로 진한 자주색으로 핍니다. 보이십니까? 이 털이 많게 생겼습니다. 이 잎은 마주 납니다. 자, 보여드릴까요? 자, 마주 나고 있죠? 줄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. 가실가실합니다. 이 꽃은 이 3월에서 5월경 이 자주색으로 핍니다. 이 아래는 사람의 입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이 영상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풀밭이나 이 습한 길가, 빈터 구분 없이 요즘은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. 이 강대나물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주란 단어를 사용한 약초입니다. 이 성분에는 비타민 P와 글루코사이드, 이리도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효능으로서는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.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. 혈액 내 지질이 달라붙어 혈관벽에 죽처럼 달라붙는 죽정을 제거해줍니다. 이 혈액이 응고되어 혈관 속에 피가 굳어진 혈전을 녹여주고 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노폐물인 어혈을 제거해줍니다.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정혈작용이 굉장히 강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우리 몸속에 죽음 덩어리인 혈전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한 약초입니다. 혈관 내 기름기와 찌꺼기가 생기면 이 죽정이 생깁니다. 이 죽정이 혈관에 생기면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잃습니다. 이 죽정이 터지면 혈전이 생성되어 혈액이 혈관에 제대로 공급을 못해줍니다.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뇌혈관이 막히어 발생하는 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. 60대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. 또한 심장혈관이 좁아져 나타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, 심부전맥 등이 옵니다. 이들을 예방하여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인자를 크게 감소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이 혈관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이 퇴행성 뇌질환 치매를 예방해줍니다. 이 파킨슨병은 근육이 뻣뻣해지고 이 동작이 둔해지며 손떨림 증상, 움직임에 불편한 증상입니다. 이 알츠하이머병은 자신도 모르게 기억에 이상이 생기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상입니다. 이것들이 심해지면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병인 치매가 옵니다. 이 기억력 증진과 개선, 합성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. 이 뇌에 이 혈류량을 많이 공급하여 뇌세포가 사멸되어 가는 것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
날씨가 오전에는 흐리되면 이 오후에는 햇빛이 간간히 비치네요. 이 고혈압에 좋은 약초입니다. 이 고혈압 원인 증세는 이 두통과 어지럼증, 현기증이 잘 나타납니다. 또한 뒷목이 땡기고 뻐근한 증상, 이 코피가 자주 나는 증상,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가슴 통증과 혈진증, 호흡곤란, 망막에 심각한 질병인 이 백내장이 옵니다. 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들 외에 많은 질병들을 몰고 옵니다. 이들을 예방하여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정열작용으로 혈액 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크게 감소시켜줍니다.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당뇨병을 예방해줍니다. 이 소변을 자주 보아 이 심한 갈증을 느끼는 소갈증과 이 소변으로 혈당이 빠져나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증상을 예방해줍니다. 또한 이유와 원인 없이 이 체중이 감소되는 현상, 이 손발저림과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픈 증상, 이 각종 바이러스, 세균 등에 쉽게 이 감염되는 이 감염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췌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인슐린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. 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혈당을 이 안정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 피부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. 이 비타민 P는 비타민 C와 만나 피부 건강에 이로운 콜라겐을 합성을 촉진해 줍니다. 이 금보석과 얼굴을 검게 만드는 이 멜라민 색소의 침착을 이 방지해 줍니다. 이 기미와 금보석을 억제해 주고 피부 노화 세포를 몰아내어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이 도와줍니다. 그래서 피부를 윤택하고 매끄럽고 이 반짝반짝한 이 보얀 피부를 갖게 해줍니다. 이 항염 효과에 탁월합니다. 이 논이에 함유되어 있는 이리도니도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외부적 위험에 대비해 이 강력한 물질로 자신을 방어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약초입니다. 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 바이러스와 질병들을 막아내고 손상된 그 부위를 재빨리 재생시켜줍니다. 그리고 손상된 이 관절이나 장기의 염증에 신속하게 대체해주는 데 이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즉,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. 그래서 세포를 생성해줍니다. 이 신생세포를 생성해준다는 그런 뜻이죠. 이 비정상 세포의 생성을 막아주고 이 과도한 활성산소를 가져오는 인체의 산성화를 방지해주어 이 급속한 노화를 이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쁘죠? 자, 보이십니까? 이렇게 한 가지만 들고 있으려니까 참 저도 이 답답합니다. 이 주위에 이런 경관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 책 읽듯이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. 이런 점은 제가 촬영하면서 이 고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이 어린 잎은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다른 봄 채소처럼 볶아 먹어도 좋습니다. 이 특별한 향이 없으며 유럽에서는 이 오래전부터 봄에 식어간 약초입니다. 이 줄기와 잎을 채취하여 이 전초죠. 뿌리까지 채취해도 됩니다. 그늘에 말려 약 10g과 물 600ml를 넣고 달여 마시면 좋습니다. 이 민간요법으로서는 풍을 제거하여 경락을 잘 통하게 하여 종기를 없애고 그로 인한 통증을 먹게 해줍니다. 이 즉, 풍기가 있거나 팔다리의 감각이 둔할 때, 손발 저림 현상, 피를 토할 때, 이 코피가 날 때 많이 사용합니다. 이 뼈와 근육이 아플 때 타박성으로 인한 통증에도 많이 사용하는 약초입니다. 이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까요? 제가 이 작년에 이 자주강대 나물 줄기와 잎을 채취하여
라면을 한번 끓여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. 정말 제가 한 효과는 라면의 맛에 기존 라면의 맛에 한 50배나 100배 정도 더 맛있게 먹었던 사실이 있습니다. 이 봄에 잎하고 줄기를 채취하여 라면에 한번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효과 좋은 라면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자주강대 나물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